오늘은 주말을 맞아서 욕실 청소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또 욕실 청소에 되게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청소 루틴 제품도 소개해드리고 저는 어떻게 청소를 하면서 또 깨끗한 욕실을 유지하는지. 청소하기에 앞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청소템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이지드롭 변기 클리너라는 제품인데요. 세정제랑 이렇게 브러쉬랑 함께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이 안에 있는 세정제를 하나하나 뜯어서 여기에 끼워가지고 그 변기 안쪽을 깨끗하게 이렇게 닦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거 정말 제가 좋아하는 제품인데 클레이포잇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멀티 클리어 폼 스프레이고요. 요거는 뭐 변기, 세면대, 욕조, 바닥 전부 다 폼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수세미로 또 솔로 싹싹싹 하면서 굉장히 세정력이 좋은데 또 독하지가 않아서 진짜 애정하고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거의 1년 넘게 2년 가까이 썼던 것 같아요. 베이킹소다는 제가 물에다가 베이킹소다에다가 주방세제를 섞어서 욕실 전체에 거품을 줘서 좀 때를 녹이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폼스프레이가 없을 경우에 이것만으로도 청소가 가능하기에 저는 이거 아니면 이걸로 청소를 하긴 하는데 둘 다 함께 사용하면 더 깨끗해가지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수세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의 수세미를 사용해야 돼요. 왜냐면 거칠한 걸 쓰면 도기에 다 스크래치가 나거든요. 스크래치가 나면 때가 더 잘 생긴대요. 그래서 수세미를 아무거나 사용하지 마시고 좀 부들부들한 이런 수세미를 사용함으로써 도기에 스크래치가 가는 걸 좀 방지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애정하는 물건 중 하나인데 진짜 좀 많이 써서 해지긴 했어요. 근데 이게 이케아에서 산 솔이거든요. 근데 몇천 원? 몇천 원 안 하는데 엄청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바닥을 타일 이렇게 청소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솔이고요. 이 솔 같은 경우는 무인양품에서 데려온 솔이고 딱 생긴 모양만 봐도 이렇게 틈새를 공략을 잘 하게 생겼잖아요. 때가 낀 타일 매지에 이렇게 잘 청소를 하면서 때 국물을 아주 없애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착착착 해주면 때가 아주 시원하게 벗겨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솔입니다. 이 브리오신 세제 같은 경우는 거울 닦는 세제예요. 그냥 거울에 칙칙칙 뿌리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만 줘도 광이 나고 굉장히 깨끗해지는 물자국들을 깔끔하게 없애주는 그런 세제입니다. 요거 스키지는 쿠팡에서 샀는데요. 우리가 욕실 청소를 하고 나서 물기를 닦아주지 않으면 그 물자국이 그대로 녹아가지고 누워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그게 물때가 되잖아요. 그래서 청소 후에 이걸로 물들을 이렇게 싹싹싹 제거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조, 뭐 타일 바닥, 세면대, 그리고 젠다이 위에 그쪽에 물들을 이렇게 슥슥 해가지고 좀 제거를 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깨끗한 욕실을 유지하게끔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욕실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욕실 청소를 한번 해볼까요?
Mm-hmm.